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함께 합심하여 동거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끊이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0장. 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 네.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실은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저희들이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도 갔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부룬디가 불러서 부룬디에 갔다.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는 그 위에 이제 케냐가 있고 또 내려오면은 우간다, 르완다 그리고 바로 붙어서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는데 서쪽으로는 이제 탕가니카라는 큰 호수, 바다 같은 호수가 있고요. 탕가니카 호수를 건너면 바로 민주콩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탄자니아가 있고 한 이제 나라인데 세계에서 뭐 최대 빈국 2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국민소득이 뭐 작년 국민소득이 통계에 보면 330불 정도 되는 저희들이 가봤을 때에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이 뭐 아주 많았고 또 물도 없어가지고 별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주 너무나 그 가난한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부룬디에는 2017년 케냐의 이 국제 수양회 컨벤션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가서 할 때에 그때 부룬디의 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룬디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아주 그 어려운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먼저 우간다에 우리 선교팀이 또 갔을 때 그때는 네 명의 목사님들이 또 함께 또 와서 구원 확정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네 개 교회에 190명, 우리가 가기 전에 190명의 인원이 이제 구원받은 인원으로 통계가 있고요. 이제 190명이 이번 수양회에는 500명을 전도할 목표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6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날 나와봐라 그랬더니, 뭐 그 부룬디라는 나라는 그 워낙 그 침략도 많이 받고 부족 간의 전쟁 싸움도 많고 이래가지고요, 좀 소극적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아프리카처럼 나와서 막 신나갖고 춤을 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한국으로 말하면 충청도에 해당하는, 가보니까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한 68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신자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이제 목회자 수련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그 탕가니카 호수에서 그 옆에 이제 악어와 또 하마 이제 숨겨두고 거기서 함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침례한 인원이 78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그 선교팀이 가기 전에는 완전히 그 이단으로, 그리고 그들은 이제 원래 자기들이 믿던 방법대로 안 하면은 길을 잃었다 그래요. 길을 잃었다. 그 정로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 그 길을 잃었다고 다들 뭐 그 제일 먼저 구원받은 그 목사님의 그 자매도, 그 이제 부인도 그동안 구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목사로 살 때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옛날 그 교회에서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대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생활이 갑자기 이제 더 훨씬 이제 궁핍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그 가정 신방을 갔는데도 얼굴이 펴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가져가잖아요. 선교 헌금으로 가정 신방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딱 이렇게 드니까 그때 이제 얼굴이 좀 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수양에 꼭 오겠다고. 그게 우리 같은 백인이 약속을 하면 꼭 와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갔는데 그 간 집마다 자기들이 백인을 평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자손 대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온 것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계속 그 가정 신방 하는데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밖에 계속 서 있어요. 하여튼 그 맨발로. 그리고 이제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그 쳐다보고, 그 어른들도 또 거기서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집의 의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서 앞으로 부룬디에도 이제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질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룬디 교회인데 실은 제일 처음에 부룬디를 그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16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수양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 뭐 자기 집도 뭐 거의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당을 하나 지었대요. 이제 거기에서 이번에 그 세신자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 했는데 뭐 말하냐면요, 이 벽하고 벽 그냥 브로커 같은 거 그런 걸로 쌓고 이렇게 천장만 덮었어요. 그 유리창 이렇게 유리창은 뭐 달지도 못했고 창문도 없고 뭐 그 교회당 들어가는 문도 못 달았어요. 그리고 바닥은 흙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스크린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회를 좀 반듯하게 이렇게 칠했는데 옆에는 이렇게 칠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칠하다 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리고 나머지 세 개 교회당은 그냥 가정집인데 가정집 아주 작은 그 방 하나 그것이 이제 교회당인 거예요. 세 개의 교회 나머지 세 개 교회는 다. 그런데 그 더운 나라에서 팍팍하게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뭐 2시간, 3시간, 4시간 뭐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 조금도 참 우리가 가진 게 없다든지 뭐 불행하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정말 이게 구원을 받고 난 그 기쁨이 넘쳐서 실은 이렇게 보더라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 얼굴이 좀 이게 상당히 좀 다르다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룬디 그 나라가 실은 인구가 1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 아이들이니 뭐니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빽빽하게 많은데 정말 그 복음이라도 전해져서 보보 목사가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복음이 아니면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 헌금으로 해서 사가지고 간 프로젝트 또는 노트북 이것도 이제 이번에 전달을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나라의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그걸 받으러 와요. 그래서 서로 하나라도 좀 더 가져가려고 서로 이렇게 아이 우리가 더 급하다 뭐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그 노트북과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진다 하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처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증거가 더 확실하고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고요. 내년에도 또 계속 이제 아프리카 선교는 계속될 텐데 보바 목사는 정말 한국에서 이 복음을 한국 라이프 오드 미션에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었으면 아프리카 전체에 정말 희망이 없을 뻔했다. 그동안 많은 뭐 지금도 뭐 선교사들 많이 있지만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그건 여기뿐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 아프리카 목사들도 다 인정하는 거고 아프리카 목사들이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교단에다 사표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적 기적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자기 그 목사직에 내려놓고 평신도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 이제 이 목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완전히 옛날 거 전부 버리고, 하여튼 옛날에 뭐 오순절 교회든지 뭐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했던 건 완전히 버리라고, 아무것도 쓸데가 없으니까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새로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목발 부러뜨리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제 말씀 중에서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이 뭐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복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면서,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시고, 그러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진짜 참 평안, 참 평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했던 맨 첫 번째 얘기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영어로는 peace거든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 평강, 뭐 화평, 화목, 뭐 다 이제 같은 동네의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악인에게는 잠깐 뭐가 있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강, 진정한 이런 화평 없죠.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저희들에게 화평이 전달되고, 화평, 평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난 사람으로서 가장 있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그 서신서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즉 예수 그리스도가 끼친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평강이 와요. 평화가 와요. 화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또는 교제 안에 있을 때는 늘 평강이 유지되고, 그렇잖아요? 뭐 불안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평안하니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그 화평의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평화, 평강, 또 화목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떤 화목, 화평,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날이. 예,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시고, 예,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죠. 그 평강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영광도 주시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의 의도 주시고 싶고, 예,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영원성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또 영생, 영원히 사는 것도 주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주로서 창조주 자신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피조물인 특별히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된 것 이걸 다 허물어버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화평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뭐 우울하다든지 뭐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은 전부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마음의 화평, 그 마음이 편하면 있잖아요. 마음이 편하면은 이 병도 가지고 있던 병도 낫게 되고, 즉 그렇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어떤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공격을 방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 좌절감도 오고 절망감도 오고, 그것은 마음의 화평이 빼앗겨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진짜 화목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자존감이 높고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편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시편 37장 37절입니다. 시편 37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완전한 사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한테 전부 덮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삶, 속과 겉이 똑같은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은 그런 어떤 자신 있는 삶, 그것이
정직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두려움이 없죠. 다니엘이 옆에서 고소할 것이 있는가, 옆에서 뭐 뒤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뭐 걸릴 것이 없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평강이 오죠. 그래서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물론 차고에 차고 그 육신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평강, 평안. 우리는 어느 상황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유지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속에 화평이 들어있죠. 예?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화평이 어떤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는 건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 마음도 평안하니, 편안하니.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평강, 평안,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9장 봅시다. 그 옆에 시편 29장 11절입니다. 시편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예,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떤 그 위기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고 그 담대한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떤 위기나 위험이나 또는 그 굉장히 큰 뭐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연하게 아주 평강 가운데 아주 평안한 상태로 그거를 이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러죠. 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사업을 하는 동안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도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평강이 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 어려움도 함께 해주실 것이 틀림없어, 이미 경험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하면서 아주 힘있게 그것을 해나가는 거죠. 예, 평강의 주님이, 평강의 주께서, 예, 친히 때마다 일마다,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 때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때마다 일마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강을 주셔요. 화평을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그 사람은 이제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룰 것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네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그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 어떤 형제 자매와 나와 뭔가 좀 꺼름칙한 일이라든지 뭐가 있거들랑은 우선 먼저 그 형제 자매하고 한테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화평의 복음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쓰러지고 그 평안의 복음이 완전히 주장하죠. 평강의 왕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과 뭔가 좀 불화가 있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목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화평케 해야 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해가지고 내가 그냥 화평을 허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도 모두 전부 다 이제 믿음의 주체로서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하고의 뭔가 불화가 있고 오해가 있고 한다면은 자기가 가서 먼저 주님은 그 형제 자매의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왜 용서를 못해? 내가 왜 그것을 못해? 주님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다가 지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완전히 죽고 그냥 그 형제에게 화목을 하는 화평을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을 하려면은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자,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죠. 그러니까 소금 자체는 이제 소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지 사라지고 녹아서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양초가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소금도 자기가 녹아야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만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있다면은 내가 그 허물과 죄를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죠 나의 십자가에 내가 지고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화목해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화목해라. 실은 공의가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죄인을 보면, 죄를 보면은 그 진노가 일어나서 화목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자기가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형제로 또는 자녀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이 교제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고 내가 뭘 그래도 내가 내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그걸로 인해서 되게 이제 어떤 모임이나 교제나 또는 뭐나 이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큰 소리 치고 뭐 이거 잘했네 못했네 뭐 따지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그 모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요. 지금 그런 사람이 먼저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처럼 죽이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함께 교회가 하는 일을 그냥 쭉 따라서 할 때 교회 일은 올바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화목을 깨는 그런 것들은 그 성령을 따르지 않는 옛 성품이 계속 살아남을 때, 옛 사람이 계속 올라올 때 이 화목이 깨져요.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우리가 화목을 이뤄내려면 첫째 분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 교제 안에서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을 낸다든가 이거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잖아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사기성 있는 또는 사기치려고 한다든가 이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아마 징계를 그런 걸로 인해서 받아본 사람은 이 징계가 얼마나 큰 걸 알고 뭐 형제자매들 사이에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사기적인 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뭐 엄격하게 교회 안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화목을 깨는 것은요 분을 낸다든지 악의를 품는다든지 회방한다든지 부끄러운 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그 옛사람 요것이 요것을 입고 이제 나올 때 이게 이제 화목이 깨져요.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간에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이 극히 역사하고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형제자매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같이 가는, 같이 가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 자신들도 또 가장 원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습성에 따라 습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깨질까 화목이 깨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론 하고 싶은 말도 이제 참고 그 하더라도 두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때에 가서 이제 하고 또 그것도 안 하면 더 좋고 그러잖아요. 참 옛날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사람이 그 50대만 되면 남의 말은 하면 안 되고 자기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나는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 60대가 되면은요, 자기 말도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60대가 되면은요, 그 물어보지 않으면 그 굳이 얘기해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70대가 되면요,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말라네. 물어봐도. 왜냐하면 이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많아지는 것을 아마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같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밖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이 화평함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려면은 보려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좇으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봐요.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도요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들 간에 서로 대치돼 싸우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잠을 자거나 뭐 그런 것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서로 막 대적이 되는 그런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지금도 뭐 인종 뭐 차별 뭐 안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백인이 다니는 식당과 그 다음에 흑인이 다니는 식당이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없고 함께 잠을 자는 일도 없고 뭐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안에는요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 화평의 복음,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그 마음들을 전부 바꿔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것이 뭐 인종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부족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주님의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한 교회, 한 몸, 그것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온 몸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뭘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면 얼마나 더 힘이 생겨요. 얼마나 더 힘차게 저희들 자존감도 높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더 전도도 하고 훨씬 더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을 깨는 것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입입니다. 혀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아직 이 육신의 지체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이 혀는 곧 불이요. 그 이 혀, 입 삼가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인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형제나 자매님이 정말 몇 달 만에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정말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팍 찌르는 거예요. 뭐하다 이제 왔어? 라든지 뭐 평생 못 볼 줄 알았지? 뭐 하여튼 하여튼 그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을 있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각자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도
교제가 그립고 교회가 오고 싶어서. 그래서 왔을 때, 왔을 때 잘 왔어 자매야. 형제님 진짜 잘 왔어. 그동안 우리 기도했어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고 말이죠. 이게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이 변론, 무식한 변론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있겠지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사도 바울은 3절에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 나를 판단하더라도 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시면서 아무것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실은요 그 화목을 깨는 것이 뭐냐면 판단하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말이나 행실이 좀 뭐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게 우리가 더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있잖아요. 어때요? 막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편안해요. 편안하시잖아요. 평안해요. 그게 평강이고 화평인데 화목인데 화목인데 그걸 누가 자꾸 해서 하면은요 나한테 혹시 또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가 뭐 이러면 이제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이게 교제 한번 와봤다가 두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죽을 뻔했대요. 그 남자들이 말이요 화투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두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데 자기 잘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좀 못해서 참 주님한테 뭐 죄송하고 형제자매들한테 미안하고 뭐 전부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모임에 가면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한대요. 전부 뭐 내가 뭐 했다 이게 자기 잘난 얘기를 하지. 어째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시간이나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니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게 이해가 되고 그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염려, 걱정이 있으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맡기고 그냥 걱정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너의 염려
예, 너의 염려를 다 몽땅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 교회 안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머리로 계셔서 다 알고 계셔요. 다 하고 계셔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는 그 재판자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또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화평의 복음을 받았으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일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복음 자체가 화평케 하는 복음,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함께 살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참지 못하고 불뚝불뚝 튀어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잠잠해지고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실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저희들 교회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